오늘도 진지한 회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제 저희는 충북 야생동물센터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구조해서 이제 치료하고 재활 후에 방생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친 야생동물들이 치료를 받는 동물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치료를 잘 받아도 먹지를 않아서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음식 준비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잘 먹어야 건강해져서 하루라도 빨리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야생동물의 먹이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반려동물은 이제 뭐 개사료나 뭐 이런 걸 고양이들은 고양이 사료를 먹지만 야생동물들은 이제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최대한 비슷한 먹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먹던 주식이랑 비슷해야 애들이 또 기호성도 좋고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영양적으로 최대한 맞춰주려고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반려동물은 이제 서로 교감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이 친구들과 교감을 해서도 안 되고 최대한 야생의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더 사람의 손길을 네. 좀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네, 훨씬 사람의 손길을 절대 타지 않게 훨씬 경계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게 저희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눈 맞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짝사랑을 하는 셈입니다. 야생동물이 치료하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오직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임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신속한 손길로 치료하는데요. 마침 구조되어 온 집비둘기가 보입니다. 새들은 빌딩이나 유리에 충돌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다친 야생동물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나요? 이제 시민분들이 다친 동물을 길 가다가 발견하시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출동해서 동물들 구조해서 센터로 데려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올해는 지금 1,300마리 정도가 구조가 됐고요. 작년에는 1,200마리였고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년마다 한 100마리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일단 다치는 순간도 뭐 때문에 다쳤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제 다친 지 오래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구리는 우리나라 전역에 살면서 도심지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동물인데요.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조된 걸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앞다리에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수술 부위를 소독을 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많이 들어오고요.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덫이랑 올무 같은 거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창 충돌이나 건물 충돌로 되게 많이 들어와요. 얘네들이 들어올 때 다리에 덫을 이렇게 달고 들어오거나 올가미에 이렇게 몸통이 묶여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설치한 설치물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다쳐서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주해진 손길에서 불길함이 느껴집니다. 아우, 제발 잘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6일차인데 밥을 들어와서 와서 조금 먹고는 안 먹어가지고 지금 수액으로 영양분을 좀 보충을 하려고 하거든요. 부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진짜 굶어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수액을 줘가지고 강제로 영양분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조하러 가는 길인가 봅니다. 오늘 꿩을 방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꿩을 방생하러 갑니다. 방생은 어디 해주나요? 처음 발견된 장소에서 하고요. 그 장소가 위험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와, 드디어 방생이라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따라 방생하는 계절이나 장소도 달라지겠죠? 우선 야생에서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인데 이제 개체 특성상 비행을 잘해야 하는 애들은 비행을 주로 보고
또 보행이 중요한 애들은 보행을 보는 식으로 네, 개체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생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반복해서 날았을 텐데요. 날개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도 건강한 기운이 돌면 이젠 자연으로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픈 이별이 아닌 반가운 이별이고 행복한 순간인데요. 오늘 방생의 주인공인 꽝,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친구는 교통사고로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경계 반응도 전혀 없고 기립도 비행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계류를 시키고 있다가 이제 비행도 잘하고 경계 반응도 충분히 생겨서 방생을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그리웠던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잘 날 수 있을지 걱정과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와, 힘차게 날아갑니다.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잘 살길 바랄게. 이렇게 방생하시면 좀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아, 오히려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잘 날아가면은 저희는 오히려 좀 안심이 되고요. 이제 야생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계실 때 약간 가위 부터게 여기 날아가게 되면은 많이 위험해가지고. 어머, 독수리가 보입니다. 이 독수리는 탈진과 기력 저조로 구조됐는데 구조 당시에는 기립과 보행이 어려웠다고 해요. 저항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먼저 이불로 눈을 가립니다. 어떤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독수리가 겨울철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비행 훈련 한 후에 이제 방생을 하기 위해 이제 비행 훈련 연습을 하러 가는 겁니다. 천연 기념물인 겨울철새 독수리. 수리류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맹금류인데요. 날개에서부터 풍기는 왕의 모습, 역시 위풍당당합니다. 하나, 둘, 셋. 주위 여기로. 위험 있게 일어나는데요. 과연 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와! 그렇지. 힘 있게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잡아. 아유, 아직은 무리인가 봐요. 멀리 가지는 못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습니다. 이 비행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창공을 향해 큰 날개를 활짝 펼칠 때까지 비행 연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비행에 도전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자연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곧 올 것 같네요. 친구는 이제 지금 두 번째 비행 훈련 중이고요. 지금 비행을 생각보다 잘 하고 있어서 한 몇 번의 비행 훈련 후에 방생을 할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자유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잘 나갈 것 같고요. 우선 두 번째를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열심히 해서 우리 나가야지. 잘 나가자. 화이팅! 야생동물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가족, 바로 야생동물입니다.